대결 전적에서는 3승 무패로 앞서 있는 안양 KGC 현재 22승 9패를 기록하면서 1위의 마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고양 캐롯 5연패 탈출 이후에 4연승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5연승을 정조준합니다. 전성현을 중심으로 김강선, 알렉지, 조한진, 이정현이 나섭니다. 오세근을 중심으로 배병준, 문성곤, 스펠맨, 변준영입니다. 퀴즈입니다. 변준영 가볍게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김강선, 전성현 림을 바라봅니다. 74경기 연속 석점을 기록 중인 전성현 선수입니다. 자, 백보드 모서리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변준영 역시 빠릅니다. 리버백 득점! 변준영! 네. 시간 5초 남았습니다. 전성현의 페이드어웨이 파울입니다. 차이트 투샷 변준영 네, 왼쪽 돌파. 안양 KGC는 아이소 수비를 택한 것 같고요. 네, 팝에서 알레츠의 석점이 터집니다. 네. 아, 외곽에서 스펠맨. 조한진 타이트하게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펠맨이 그리고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고양 캐롯. 알레치가 또 한 번 갑니다. 또 한 번 집어넣습니다. 알레치 외곽에서 문성곤 오세근을 받습니다. 리머택 득점. 오세근 네, 빠져나옵니다. 템포를 조율하다가 골밑. 오세근 속임 동작 이후에 득점. 네, 그런 피벗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반경 자체가 넓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희 감독은 알리지 선수가 되도록이면 좀 많은 시간을 소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정현의 림조준 림통과 네, 다운스피드에 전성현 선수 돌아나는데요. 캐치앤슛 전성현 파울입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변준영 뛰어보냈습니다. 네, 스펠맨 엘리업덩크. 김준현 선수가 아주 스킬을 잘 쳐줬는데 네. 그리고 오색은 또 한 번 가볍게 득점. 역시 빠른 트랜지션 이후에 패스까지 잘 뿌려줬었던 변준영. 로슨이 석점으로 전성현 로스를 받습니다. 골밑 득점. 네. 오른손 이번에 최현민 네, 블레스턴 이후에 전성현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네, 전성현 돌아서 나왔습니다. 우와. 전성현 말도 안 됩니다. 전성현 경기 전에 김상식 감독이 박지훈 선수와 변준영 선수 동시 기용할 때 변준영 선수에게는 이제 공격적인 걸 주문을 하고 박지훈 선수에게는 리딩을 좀 많이 주문을 한다고 해요. 예. 로슨 툭툭 치면서 공을 잃었습니다만 파울입니다. 자, 멀로의 공격은 어떨지. 포스트업 시도 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데리 멀로 네. 코너에 있는 김강선 라인을 체크하면서 김강선! 지금 반대편 코너에서 스크린 3개를 지금 이용하면서 다시 반대편 코너까지 이동을 하면서 3연속 성공시켰는데요. 네. 전성현 선수가 한번 움직이면은 정말 많은 스크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세근의 석점 왼쪽입니다. 리바운드! 김진유! 로슨이 직접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번에도 김진유! 와. 자, 수비들을 체크하면서 박지훈 완벽하게 열어버립니다. 박지훈! 그러면서 파바도 할 텐데요. 네, 배병준 직접 올라가서 배병준 왼쪽 돌파. 자, 베이스라인을 탔습니다만 전성현이 던집니다. 전성현! 이제 김광현 선수를 스펠맨 선수에게 매치하는데요. 네. 이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문성곤의 석점 깨끗합니다. 역전승을 만들면서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골밑 김진유 수비가 없습니다. 발굴해낸 선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그 선수 중 한 명이 변준영이었는데 아이돌레이션 하겠죠. 네. 자, 수비를 날려보내면서 알레치 깨끗. 석임 동작 이후에 오세근에게 돌면서 오세근 득점. 붙으면은 정말 대단한 팀이죠. 예. 김강선 림조준 리폰과 김강선의 석점입니다. 외곽 찬스를 만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상반된 모습으로 외곽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강선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의 3포인트. 로테이션 돌다가 맞으니까 스위치를 해버리죠. 차라리 스위치. 고양 캐럿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네요. 현진영의 석점! 하루에 두 번씩이나 모세의 기적이 그만큼 안양 KGC 선수들이 준비한 디펜스가 안 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예. 쉬라고! 선미! 너 슛자도 안 들어간다! 근데 쏴 괜찮아! 안 돼요! 리바운드 KGC 앞쪽에 있는 정준원을 받습니다. 스텝 앞과 정준원 득점! 아, 네, 지금 페인트존을 공략하고 있죠. 네. 김진유의 석점! 김진유! 제가 알던 김진유 선수가 맞나요? 자, 그리고 양희종도 갑니다. 양희종의 석점! 양희종도! 변준영 수비를 빠져나오면서 던집니다. 변준영! 안양 KGC가 디펜스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전성현의 페이드어웨이 척중시! 낮은 자세로 빠져나오고 있는 변준영
아, 지금도 패스도 좋았고요. 네, 스펠맨의 가볍게 득점. 비하인드 백 드리블. 자, 베이스라인 타면서 패스를 건넸는데 자, 김승기 감독에게 패배를 안겼었다면서 박재훈인데 박재훈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가드 포지션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를 벌써 14개나 했다는 거는 박재훈 득점. 아, 이거예요. 이거 사실 오늘 안양 KCC가 디펜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9점 차. 로슨 스펠맨을 앞에 두고 석점. 아, 깔끔합니다 로슨. 자, 스펠맨의 잘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맨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로슨 선수가 이제 양현 선수를 3초. 아, 외곽 찬스가 나게 돼 있어요. 바깥쪽에 김진유 석점. 김진유 역시 포스터비 안에 페이스업을 하겠죠. 네. 그리고 변준영 이정현과 강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로슨 바깥쪽 또 한번 열렸어요. 이번에는 철성이 열립니다. 다운 패스 최현민의 코너. 자, 최현민 존이었는데 와, 김진유예요. 김진유입니다.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강선까지.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경기를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할 겁니다. 네, 한승희가 코너에서 풀어줍니다. 부드럽고 네, 영리합니다. 네, 멀로의 석점 팝인데요. 들어갑니다. 내리 멀로. 정승현 선수 지금 패스가 이우정 선수에 한다 하더라도 이번 시즌 10번째 패배거든요. 로슨의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농구네요. 네, 이우정이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김진유. 아, 이번에도 열어버립니다. 김진유 크로스오버 바깥쪽 들어갔어요. 김승기 감독이 홈팬들에게 지금 한호성을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네. 최종 스코어 85-65 고양 캐롯이 KGC전 연패를 탈출합니다. 네, 오늘 3점 슛도 46개를 했습니다. 46개를 하고도 30%를 기록하고 그리고 몇 번을 지금 고비를 못 넘겨서 져가지고 3차전 끝나고는 뭐 울었대요. 전상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200%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연승을 하네요. 아, 선수들 뭐 대단합니다. 진유뿐만이 아니라 진유는 뭐 굳은 일 너무 많이 하는 애고 지금 선수들 뭐라 그럴 수가 없고 다 칭찬해주고 싶다고 팬들한테 감독관에서 농구를 하는데 감동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이기고 죽고 따라서 재밌는 게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